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돼 있는 소외계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제도가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병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은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다수가 건강 취약계층인데 반해 그동안 건강검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에서는 의료 수급권자 2013명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충분하게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세대주와 만 40세부터 만 60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아울러 만 40세와 만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구에서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보건사업도 연계할 계획이어서 건강복지 강화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